굿모닝 비트코인. 8월 7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수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은 어제와는 달리 반전되면서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리플, 주요 상위권 암호화폐들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바이낸스를 통해서 비트코인 실시간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1901선에서 출발한 비트코인 장중간 때 12,330선까지 도달을 했지만요. 그 후 좀 상승 탄력이 꺾이면서 현재는 3% 넘게 하락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시장 가치 시가총액은 3,013억 달러에서 형성되어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68.2%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상위권 암호화폐들 10위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이런 하락세는 26위를 넘어서 한 30위. 자,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30위 바깥에서도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인데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동향 살펴보시면 바이낸스가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OKEX가 거래량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거래량이 소폭 늘었네요. 많이 늘지 않았고요. 30위권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국내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74% 하락한 1,365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빗썸에서도 크게 오르는 종목은 파퓰러스 정도고요. 나머지는 하락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3.77% 하락하면서 1,364만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제의 상승에 이어서 좀 숨 고르기에 나선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자, 글로벌 증시가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점유율을 좀 살펴볼 만한데요. 현지 시간 화요일 비트코인 점유율은 비트코인이 한창 오르던 201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70% 가까이 높아진 상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사가 쓰여진 시점을 기준으로는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179억 달러에 달했고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점유율 69.93%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점유율이 소폭 낮아진 상태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점유율 굉장히 높은 수준 68.2%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2018년 1월 전체 시장 점유율이 36.68%에 불과했다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지배력은요, 투자자들이 2017년 ICO 열풍으로 자본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소폭 떨어졌었는데요.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을 아예 떠나거나 비트코인과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부터는 가치가 가격이 낮아지는데도 비트코인 점유율이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펀더멘털은 바로 거시경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미중 무역 전쟁, 중국의 자본 통제, 이란과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 그리고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에서의 초인플레이션율 등은 투자자들이 통제하는 중앙 권력이 없는 비트코인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류 금융회사들도 성장하는 비트코인 거래에 맞춰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 피델리티 인베스먼트 그리고 TD 아메리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자체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거래 솔루션을 출시하고 있고요. 인터컨티넨털 거래소가 론칭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 벡트도 최근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 계약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현실적인 잠재력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보다도 비트코인을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희소성도 강세한 영향입니다. 내년 5월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비트코인 보유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며칠 동안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준 가운데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비트코인의 상승 원인 세 가지가 있고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000달러 위로 비트코인을 보냈던 요인인데요. 현재는 비트코인이 11,415달러 선에서 거래되면서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주가 폭락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비트코인에게는 점점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현지 시간 화요일 글로벌 증시는 상당한 긴장감을 보였죠. 동시에 비트코인은 3%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위험 회피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이크 체빈스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비트코인이 바로 이런 날들을 위해 고안이 됐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중앙금융시스템 의존도를 줄이도록 고안된 비트코인이 그대로 위험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전쟁의 반사이익인데요. 전해드렸듯 미국은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을 했는데 헤이먼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인 카일 바스는 아시아와 중국에 있으면서 폐쇄적인 통화체계에 갇혀있거나 또는 홍콩에 있으면서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로 바꿀 가능성이 적다면 바꾸기 힘들다면 무엇을 사겠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서클의 제레미 엘레어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류는 이제 인터넷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 가치를 저장하기 위한 비타협적이고 안전한 메커니즘을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 좀 살펴보셨고요. 페이스북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페이스북이 사실 크긴 큰 회사인가 봅니다.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전 세계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이 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전 보좌관을 고용해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를 위한 로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앞서 상원의원인 마이크 그래프의 보좌관이었던 메이슨 스트리트 컨설팅의 수잔 주크를 로비스트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크는 인터뷰에서 그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로비를 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상원은행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암호화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돈세탁 방지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지 몇 주 만에 나온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은 올해 로비 활동에만 750만 달러 이상을 썼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사내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것 이외에도요. 스터넬 그룹이나 사이프레스 그룹 등 12개 이상의 로비 그룹과 협업을 해서 제3자 로비 회사인 거죠. 리브라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에도 페이스북이 스탠다드 차타드의 수석 로비스트 에드워드 볼스를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로비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잠깐 또 경제 얘기로 넘어가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간 5일 베네수엘라 정부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 제재의 주요 이유인데요. 베네수엘라 정부와 정부 관련 단체의 모든 재산이 원칙적으로 동결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미국인은 마두로 정권이나 마두로 정권 지지자들과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P2P 트레이딩 플랫폼인 로컬 비트코인에서 1000달러 가까운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 거래량도 급증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자, 제재 확대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텐데 사실 베네수엘라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됐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최악입니다. 실제로 IMF가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2019년 말까지 1,000만%에 이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은 아래 그림과 같이 며칠 동안 650억 볼리바르에 달했는데요. 이 기사가 쓰인 시점에도 프리미엄으로 팔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로컬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한 개는 1,520억 볼리바르 약 12,640달러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자, 지난 몇 년 동안 절망에 빠진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남미에서 가장 심각한 이민 위기를 초래하면서 이 나라를 탈출해왔고 동시에 자신들의 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치의 저장소로서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분석되고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밀고 있는 과이도 의장은요, 친 비트코인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2014년 8월에요. 과이도는 암호화폐 거래소 플라타포마 출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현지 통화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초기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까지 겹치면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셨고요. 자,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유엔 보고서의 주인공이 됐는데 북한은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사이버 범죄 공격을 통해서 불법 행위에 자금을 확보했다는 그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몇 주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미 트위터를 통해서 유명한 말이죠.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인데 나는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의 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 역시도 사이버 범죄나 탈세 같은 수십억 달러의 불법 행위에 암호화폐가 이용될 수 있다라고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이 해킹을 통해 암호화폐를 훔쳐서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모아서 이 돈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유엔의 보고서 덕분에 미국의 반 비트코인 정서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블록체인 미디어협회가 어제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실명계좌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실명 가상계좌에 관한 내용이 가장 먼저 논의가 됐고 4개 거래소를 제외하고 왜 추가적으로 실명계좌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원론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FATF가 부과한 과도한 의무에 대해 은행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라면서 은행의 책임을 넘겼고요. 빗썸 같은 경우는 실명 확인 가상 계좌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자금 세탁 방지와 거래소 법제화 등의 이유는 투자자 보호에 있다라면서 당장 특근법이 도입된다면 시장이 건전화되는 측면은 있겠지만 투자자를 보호는 어렵다.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8월 비트코인 선물 1.13% 하락한 11,775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는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서도 역시 2%대의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실거래일 차트를 보시면 아직은 상승 구간에 있다는 점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암호화폐 시황과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